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이전에 저희가 한번 만나봤었죠. KSR에서 제작이 되는 에로스 EQ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전형적인 부스트와 차별되는 클린 오버드라이브 게인 부스트 EQ 페달인 에로스는 일그러짐 없는 자연스러운 클린 부스트에서 강력하고 타이트한 게인 부스트까지 폭넓은 헤드룸과 부스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3밴드 EQ로 더욱 정교한 톤 세팅이 가능합니다. 클린, 크런치, 드라이브 앞단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3밴드 EQ를 사용하여 기존의 단일 톤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부스트 페달 특유의 좁은 영역대를 벗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무식하게 생긴 무식하게 생긴 KSR의 이펙터를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걔가 약간 뭐랄까 살짝 다이어트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 KSR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군용 장비? 약간 이런 그 이름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막 소련? 구소련?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브랜드인데 이 외관만큼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스터 같은 경우에 노브가 하나가 달려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노브가 3개 정도 달려있어도 톤을 관장하는 부분은 이제 노브 하나로 컨트롤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밴드 EQ를 채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폭넓은 굉장히 디테일한 톤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량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필 토글, 타이트, 팻, 틱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 토글, 클리핑, 클린, 더티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밴드 EQ, 3밴드 EQ를 사용하여 더욱 정교한 톤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에로스 페달은 필 토글과 모드 토글 스위치는 게인 노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모든 컨트롤은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모든 노브 위치를 12시 기준으로 톤 세팅을 시작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말을 들어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레드락스를 먼저 밟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요. 레드락스의 부스트를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펙터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좋아요, 레드락스 정말. 좋아요, 진짜. 저희가 새삼 느껴 새삼.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좋은 드라이브 페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이 레드락스의 사운드를 잊고 있다가 레드락스를 듣는 순간에 아, 역시 좋구나. 맞습니다. 네, 이 좋은 사운드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시킨 대로 다 12시에다 둔 상태로 먼저 한번 좋은데요? 지금 토글이 팻의 위치에 있고요. 필 토글 같은 경우는 모드 토글 같은 경우는 클리핑의 위치에 있는데 제가 요거를 더티랑 타이트로 한번 바꿔서 사운드 차이를 들어볼게요. 이건 되게 엄청 좀 면도칼이 되네. 네. 이것도 이거는 저거네.
오, 이거는 고맙습니다. 그냥 그때 소리가 그냥 나네요.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미드를 좀 더 줄이고요. 베이스와 하이를 좀 더 높이면 더 근접한, 극단적으로 근접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아, 이거 제대로 면도칼이다. 면도칼이 면도칼. 자, 이 상태에서 얼마큼 멀리 왔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시 레드락스입니다. 아니, 레드락스가 소리가 나쁜 게 아닌데 이거를 켰을 때 느껴지는 나 정말 메탈 사운드야 랑은 레드락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키면은 아 근데 이건 너무 면도칼이다. 그렇죠. 자 네. 이렇게 세팅도 저희가 한번 네. 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싱 모드로 가고요. 네. 클린으로 해서 요건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시계지에다가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건 시계지예요. 네. 시계지도 그냥 다 12시로 네. 해두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요거는 네. 조금 얇아지는 게 좀 네. 많이 좀 확 오네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게인 노브랑 네. 네, 미들 노브를 좀 더 높여서 근데 이게 옛날 소리가 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밌네요. 다시 한 번만 시계즈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왔는지. 네. 근데 사운드가 시계즈가 참 좋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시계즈를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클론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복각했던 이 소리가 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막 매트해지고 막 그 옛날스러운 소리가 나는데 지금 요 세팅에서 네.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레드락스를 네. 밟아볼게요. 지금 같은 세팅입니다. 이 면도칼 소리가 그죠? 나네요. 이게 보통
조금 면도칼 소리가 안 나면 이 소리가 좀 뭉개지게 들려요. 맞습니다. 브라브라브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면도칼 사운드가 왜 나야 되냐면 여러분들 메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 아 저게 뭐야 하는데 이 소리가 빨리빨리 칠 때는 이 면도칼 소리가 나야지.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정말로 못하는 게 없는 부스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펙터 자기가 사용하는 이펙터의 성향을 180도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본연의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부스트만 하고 싶다라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펙터의 성향을 바꾸면서도 나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가지고도 메탈을 할 거야. 충분히 이 친구와 함께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하다. 그리고 장르 가리지 않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블루스부터 네. 진짜로 하이게인까지 모두 잘 어울리는 부스터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KSR 같은 경우에 이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소홀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약간 정말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저는 지금 일단은 이거에 대한 표적은 확실히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탈 씬에 있으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얘는 정말 추천하고 싶네요. 얘는 정말 추천하고 싶고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호라이즌도 좋았지만 와, 이 친구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단순 나 생각하기 싫어 이거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타, 어떠한 페달, 어떠한 앰프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직장인 밴드 우리 동호회 하시는 분들 뭐 다들 락커 출신들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 저희랑 연배가 비슷하겠죠.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뭐 그리고 이제 50대로 가시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 3, 40대들을 위한 페달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때 저희가 좋아했던 밴드들의 사운드를 이걸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자기가 쓰고 있는 개인 페달 딱 들고 오셔가지고 물려보세요. 와 이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드라이브 페달을 종류별로 여러 개 사서 사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싶지만 약간 여의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되려 드라이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친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라이브를 더 사지 마세요. 얘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청 씨 먼저 KSR 에로스 EQ 부스트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대한민국 모든 가장이요. 꿈을 이뤄라.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제 주변에도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박스 가는 형님이랑 어쨌든 이제 작년에 인연이 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지금 어렸을 때 기타 좋아했다가 직장 다니면서 와이프 눈치 보면서 막 기타 사고 이펙터 사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코로나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딱 하나 사셔가지고 예전에 좋아하셨던 메탈리카, 메가데스, 판테라, 뭐 스키드로우, 뭐 본조비 뭐 많잖아요. 뭐 머틀리 크루 뭐 제가 뭐 테슬라 뭐 그런 거 그냥 있잖아요. 그냥 뭐 앰프가 좀 좋은 게 있으시면 앰프 앞에다 두시고 뭐 이제 자기 페달보드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딱 두셔 가지고 이거 하면은 아, 그때 기분 확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운드 잘한다. 근데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운드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리한 친구인 것 같고 굉장히 폭넓은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연주자의 이 한계를 조금 이 뛰어넘고 좀 더 넓혀질 수 있는 연주의 폭을 넓혀질 수 있는 그런 EQ 부스터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팁을 하나를 좀 드리자면 단독적으로 썼을 때는 되려 아쉬웠어요. 단독적으로 썼을 때는 되려 아쉽고 부스터 페달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 해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이 페달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페달의 이름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가장의 꿈. 저는 이 페달의 이름은 대한민국 가장의 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페달입니다. 아, 정말 근데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로 연주자들 중에서도 이 페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프로 연주자들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럼요. 페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하게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이 직장인 밴드들 중에서 직장인 밴드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해내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일단 대한민국 메탈 밴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버지들 빨리 오세요. 가장의 꿈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